안에 냉장고에 있어. 꺼내줘. 와, 좋다. 아, 여기요. 여기 이거. 비비고 그 자리 너무 가리지 말고. 새로 내놓으니까 저게 다 제9회 대한민국 수석대전 국제교류전 본부장 백부산 최상호 대의장 최상호 집행부 우리 쪽이 어디서 한 거예요? 옛날에 아, 수석이 출마할 때 2013년도 안재호 제주 사무처장 아 그러니까 올라오겠어 위원이 제주도 사서?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이거 파 같이 먹으라고 그냥 크게 써줬어 와. 와. 뭐 실방 더 많은 사람 파랑새님 오셨고요. 어, 별나리 님 처음 오셨네. 별나리. 네, 저 영상만 보다가 처음 오셨대요. 어, 송빛난 님 돼지머리 지금 자, 고향 생각 님 난 글씨가 작고 그려서 아는 사람이 고향 생강님하고 같이 못 먹어서 눈물이 나네 이봐. 이거 이거 들어가지고 나 좀 줘봐. 고향 생강님 뭐 같이 못 먹어서 너른데다 그래 많이 썰어가 지금 그래요 고향 생강님 자. 참고로 감자피네. 용월 가까우면 오겠지 그제 팔아 자 바다님 반갑습니다. 오빠는 안 먹는데. 아이고 그래요 깨우락지님 KK 깨우락지님이 용월 오다가. 여기 올라와 출발하다가 발딱지 있는데요. 평창 휴게소에서 걸려가지고 거기 숲에 있어요. 그 어디 숲에 있어요. 저 왔는 거 사소리 나. 남주님, 도우님, 깨우락지, 호공님, 바다님, 성준님, 반갑습니다. 덕자님, 주란님, 빛나님, 유빈님, 호공님, 불 꺼요. 다 끌어, 뭐 빈손. 밑에 꺼, 성부가. 불 다 꺼요. 호공님, 빛나님. 아, 그거 뭐 그건 또 힘은 먹어 형. 도우녀님. 아니 내 방에 오시던 분이 싹 왔네. 어떻게 이렇게 오셨지? 야. 아이고 나 참나 옆으로 안 하니까 좀 여기 다 보이질 않는다 그지? 보이질 않네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여기서 바짝 놓는 전화기가 어디 계시던가요? 이 자다 왔나? 어? 나 봐라 나. 전화기가 뭐 있어? 자다 왔나? 전화기 없어 아무 찾아 무슨 모습? 스포 스포 어? 스포책을 어? 아니 농담도 할 줄 알고 농담이 스포책을 아니 이 실력실력 웃고 오는데 그걸 모르나 나 딱 보니 알겠는데 거짓말도 못해요. 어디 있어? 웃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아무나 하는 거야. 거짓말 아무나 하는 거야. 홍보사한테. 뭐 멸당님은 또 여기 어디 오다가 또 이렇게 또 스포책을 하셨나요? 어. 아이고 다 빚이네요 전부. 아이고 빚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고. 네. 와, 뭐 이게 쭉 넘어갔네. 한 리안도 뭐야? 응? 네. 아, 순대국 한 주발 먹고 잡다. 저거 국물 부어가지고 참 하면 순대국 되는 거 아니야? 어, 원래. 어, 성질은 사내여 나보다 더 나은지. 아, 깨구락지 바다 언니는 외모는 천상 여잔데 성질은 사내여. 아. 야, 이거 이걸 좀 꽂아야 돼. 야, 큰일 나. 병수가 오른손잡인데 뭐 저렇게 쓰네 손을 이렇게 손톱 쪽으로 안 하고 잠깐 아 저렇게 원래 등을 요리해 손톱을 요리해 손톱을 네, 신정신정인 학과님 여당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지금 야 어? 저거 좀 견적 좀 내봐 저거 뭐야 저 돌멩이 명품이 하나 나온다 깨우적 갈아서 양념 효과 찍으면 뭐 받아내면 댓글 전체로 보려면 위로 밀면 댓만 나오고요. 내리면 채다고 하면 같이 보. 아, 파랑새님께서 댓글을 전체로 보려면 위로 밀면 댓글만 나오고요. 내리면 채다고 하면 같이 보여요 하셨네요. 네. 저는 지금 밑으로 내려서 아. 야, 매운탕 어디 있다. 빡지 포종 돼지머리. 깨구리 일일이 운세 내리고 있더래 성질 급해서 못 야 이거 뭐
바다내음이 성질 급하가지고. 왜 울당? 네 목이 간지러이 돼지머리 못 먹지. 화면이 세로입니다. 네, 세로로 실험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만두 할머니가 송 할머니 이런 걸 넣고 만두를 만들어야 맛있지. 3만 명 구독자 3만 명 기념으로. 이거긴 돼지 냄새가 나 살고. 푸르미님 오셨네요. 어, 삶은 돼지 냄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네, 오늘 아니 돼지 냄새 나는데. 삶아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세호님, 도깨비님, 근데 조세호님은 왜 오실 때마다 저희들한테 오시면서 도깨비님이라고 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오실 때마다 도깨비님 하고 부르던데 알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조세호님? 늘 오셔가지고 도깨비님 하시던데 여긴 도깨비 집이 아닙니다. 아, 네. 푸르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지금 고향 생각 인사하셨고요. 담요일상 탈주님께서 푸르님이 저녁에 교회 다녀오셨나요? 저희들은 야간 저녁에는 없어가지고 진짜가 하나도 없네. 네. 저희까지가. 네? 저희까지. 불안 언니 멜론 수확 진짜 끝났어요. 그렇게 하셨고요. 네, 푸르미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깨부라치님, 세진님 어서 오세요 하셨고요. 네. 뭐 진짜 저희까지가 없이 우찌기 뭐란 얘기요? 나 올라와 앉으세요. 이제 올라오세요. 와, 먹고 해. 아니, 올라오셔. 여기 올라오셔. 올라오셔. 또 꺼지라고. 아니, 나 또 썰어야 돼? 어, 썰어야 돼. 올라오, 차가 올라오세요. 차, 어머님, 올라오세요. 올라와. 짜장도 먹었어도 저건 좀 많이 먹잖아. 응, 와, 일로 와. 좀 드셔. 네, 네. 우리 아까 저녁 때 또 우리 뭐 앉아 이제 앉아요. 저걸로 국밥 끓이면 되죠. 저걸로. 뭐. 그래. 국밥 끓일 때는 뭘 넣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됐거든 이제. 저다 가루수 넣어가지고 끓이고. 가루수도 있고 여기 그 국물 내가 또 그 국물도 가져왔어. 가리비를 들어와. 밥만 해도 되겠지 그만하고. 아니 그럼 안 했어요. 밥만 하고 이거 밥 그래. 저기 반찬 하고 예, 안 하려고. 왜냐면 많이 생각 거의 밥을 먹어서 막 고기만 먹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었어. 점심 하나 더 준지 저거 뭘로 가 겁한 겁파 썰거라 또 김치하고 따서 드세요. 배추가 없네요. 배추 하고 와. 이게 뭔 소리야? 또 김치에 싸서 드세요. 배추 가져와 사람. 너무 안 되네. 네, 푸르미님 맨날 영월 식구들만 드시네요. 우리가 아니고 하는데 푸르미님 먼저 오세요. 또 오면은 또 작은 접시라도 있으면 한 개 더 주든지. 네? 작은 접시. 접시를 좀. 아니 이걸 보관해서 미리요 귀하고 맛있는 거 갖다 들었어. 아니 귀하고 뭐 이거 좋은 거. 나 언니 그림의 떡이시라고. 네, 이렇게 저희들만 맨날 먹어서 죄송합니다. 와. 고소하다. 파랑새니 바다냄 고기 드셨구나. 속이 누글누글 제가 그래서. 저도 조금만 먹으면 속이 그거 하니까 천천히 먹습니다. 조세호님, 도깨비님, 바다내음님 하하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양평 지나가고 벌써 참기름 조금 했어. 도련님, 최장금님. 아니, 성이 뭔데? 최씨 맞아? 형님 내가? 네. 아, 너 아이디도 잘하네. 최장금님이래요. 파파
아들 왜 왔어? 저녁 먹었나 아들? 선우 파파님 안녕하세요 할래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고요. 가요. 아니 걸로 가야 된다. 아무런 냄새도 안 나. 수레풍고기 좋아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유성할머니 구독자 모두 반갑습니다. 돼지 냄새 안 나는 참아. 선우 파파님 반가워요. 돼지 네, 홀리는 냄새 안 나요. 이제 퇴근하면서 퇴근한다고. 네. 조세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깨비님 뛰고 오셨나요? 바로 좋습니다. 돼지가 너무 저거 반갑다고 하셨고요. 아니 네. 저거는 귀하고 먹구용하고 이빨 하고만 다 빼보면 냄새가 안 나요. 바람님 오늘 제대로 드셨네요. 한방 삼계탕에다 인삼주 아주 보양식만 드셨군요. 술을 안 먹어 우리는 장엄은 청산 아산 이용월 시면 일부러 많이 가는데 만난 거 먹으러 일부러 자주 갑니다. 청산 아산님 처음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근데 청산 아산님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막걸리 들고 정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걸리도 먹으면. 네, 청산 아사님.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와. 네. 네.